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년대와 80년대를 아울렀던 주니어 패더급의 복병 정수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정수현 선수와 고생근 선수의 한국 타이틀 매치고요. 이 경기에 이어서 정수현 선수와 레니 바티스타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모두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나와서 구별이 쉽지가 않은데 현재 오른쪽 트렁크의 그 앞면에 하얀색으로 글씨가 써진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정수현 선수입니다. 고생근 선수가 챔피언이고요. 정수현 선수는 전 챔피언의 자격으로 지금 한국 타이틀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8회까지는 서로가 백병전의 양상이었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두 선수예요. 원투가 정말 좋은 두 선수들이죠. 자, 지금 정수현 선수의 원투를 맞고 고생근 선수가 첫 다운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라운드 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고요. 자, 정수현 선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칠게 밀고 들어가는 정수현 선수인데요. 자, 김진국 주심이 스탠딩 다운을 선언을 했죠. 두 번째 다운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생근 선수의 데미지가 심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정수현 선수는 팔팔합니다. 지금도 좋은 펀치를 여러 차례 맞히는 정수현 도전자고요. 자, 정수현 선수의 손을 듭니다. 김진국 레퍼리는 지금 상황을 고생근 선수의 록다운으로 판정을 했네요. 이렇게 세 번 다운에 의한 자동 KO 승으로 정수현 선수가 이변을 일으키면서 한국 챔피언에 복귀를 합니다. 이 경기는 82년에 벌어졌던 황충재 선수와 황준석 선수 간의 라이벌전과 비견되는 그런 그 이변의 대명사라고 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승 14KO 2패의 기록을 안고 있던 한국 챔피언이었지만 그 이상의 기대를 받고 있던 고생근 선수였기 때문에 7승 2패 KO승이 하나도 없던 그 정수현 선수에게 고생근 선수가 이렇게 KO패하리라고 예상한 복싱 팬이나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수현 선수는 본인 커리어에서 첫 KO승을 또 고생근 선수는 본인의 유일한 KO패를 이 경기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 탄생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고생근 선수를 KO시키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세대교체의 상징적인 복서가 된 정수현 선수는 1954년 9월 충남 천안에서 출생합니다. 아마추어 경력을 어느 정도 쌓은 후에 75년 7월 박성도 선수를 4라운드 판정으로 꺾고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되죠. 5개월 뒤인 12월에는 한국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을 하지만 최영철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면서 첫 패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뒤에 76년 5월이죠. 유종태 선수를 판정으로 꺾으면서 한국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을 합니다. 6전째 한국 챔피언이 됐고요. 동양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 타이틀은 반납을 하는데 그 타이틀을 고생근 선수가 불도저 박 선수를 KO시키면서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 경기는 저희 복싱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죠. 77년 4월에 필리핀에서 동양 챔피언 리키아노 선수에게 도전을 하지만 정수현 선수가 판정패하면서 역시 동양 타이틀도 첫 도전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내에 와서 다시 고생근 선수의 한국 타이틀에 재도전을 하면서 이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센세이션하게 첫 KO승을 거두고 한국 챔피언에 등극한 정수현 선수는 9월 4일에 윤석정 선수를 7회 TKO로 누르고 두 번째 KO승을 얻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9월 17일에 에두아르도 바티스타 선수와 국제전을 갖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경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당시에 국내 주니어 패더급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염동균 선수가 이체급의 WBC 세계 챔피언으로 있다가 77년 5월이죠. 고메스에게 타이틀을 내주고 WBA에서 주니어 패더급을 신설하면서 홍수환 선수와 염동균 선수가 한 차례 대결을 갖습니다. 그 경기가 77년 6월이었고요. 홍수환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4강전을 갖고 결국 타이틀에 도전을 하러 떠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이 두 선수 외에도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의 이거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에 데뷔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세계 랭커로서 치고 올라오는 이거성 선수, 또 고생근 선수, 그런 고생근 선수를 꺾은 정수현 선수, 이렇게 이 당시 주니어 패더급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정수현 선수와 바티스타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정수현 선수고요. 지금은 2라운드입니다. 정수현 선수가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있죠. 정수현 선수는 장충체육관이나 부산, 청주, 마산 이런 곳에서 시합은 많이 했지만 문화체육관에서는 지금 두 번째 시합이에요. 잽 좋고요. 자, 지금 강력한 원투 스트레이트로 바티스타를 매트에 뉘어버렸습니다. 아, 바티스타의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자, 한 방으로 원펀치 KO승을 거두는 정수현 선수입니다. 이제 주먹에 불이 붙었죠. 3연속 KO승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고생근 선수를 KO시키면서 기량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준석 선수도 황충재 선수의 경기 전까지는 15승 6KO, KO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황충재 선수를 이기면서 이후에 계속적인 그 연속 KO승으로 어떤 결정력을 보여줬었는데 정수현 선수도 비슷합니다. 9전째까지 KO승이 없다가 고생근 선수 이후 3연속 KO승을 거두면서 기량도 원숙해지고 상대를 KO시킨 결정력까지도 갖추게 되는 더 노련미를 쌓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정수현 선수는 안정권에 접어들죠. WBA 주니어 패더급 4강전에서 홍수환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했던 다나카 후타로 선수를 정수현 선수가 2라운드에 KO시키고 또 황복수 선수와의 라이벌전에서 대단한 타격전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78년 4월에는 필리핀에 건너가서 한 차례 패했던 동양 챔피언 리퀴아노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판정으로 꺾으면서 동양 챔피언의 정수현 선수가 등극을 하게 되고요. 홍수환 챔피언의 1차 방어 상대였던 가사하라 유를 5라운드에 KO시키고 78년 11월 드디어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리카르도 카르도나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홍수환 선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간 카르도나, 하지만 정수현 선수 정말 잘 싸우고도 홈링에서 억울한 판정패를 당하면서 결국 도전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정수현 선수 측의 제소가 받아들여져서 7개월 후에 다시 리카르도 카르도나와 장충체육관에서 맞서지만 또다시 판정패로 결국 두 번의 세계 도전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수현 선수는 여기서 커리어를 끝내지 않죠. 80년대로 이어지는 그 80년대의 정수현 선수의 활약상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